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수원 스튜디오에 가비 언니가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 뭐지? 그 냉장고를 부탁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냉장고를 한번 부탁을 해볼 건데, 근데 언니 진짜 부탁할 만한 재료가 정말 없어요. 뭐가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없어요. 진짜 저희 냉장고에 마실 것밖에 없어요. 최악의 상황인데. 냉장고 큰데? 냉장고는 큰데요. 언니 한번 보세요. 언니 진짜 저희가 마실 거밖에 없어. 정말 리얼. 리얼. 아, 장난해. 이런 걸로. 아 대박. 뭐가 있냐면 내 냉장고 왜 샀어? 그냥 스튜디오니까. 그러니까 주방 스튜디오니까. 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언니. 옥수수? 옥수수. 그냥 이거는 쪄진 옥수수? 아 그래? 약간 쪄져 있는 거 진공 포장 옥수수? 이건 디핑 소스. 이거 뭐야 남긴 거야? 아 이거 어제 시켜 먹은 떡볶이랑 오뎅이랑 순대. 과자도 왜 넣었어? 이거 과자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으니까. 아 그래?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 이게? 이건 뭐야? 이거 일주일 된 도넛츠. 대박. 이건 단무지. 이거는 그 아 마요네즈네? 네 동생이 여기서 타코야끼 만들어가지고. 아 어? 이거 파슬리 가루야? 파슬리 가루인가? 파슬리 맞지? 파슬리 아니고 파래 가루. 파래 가루? 파래? 마늘이지 이거. 이게 다야? 후쿠루마. 진심이야? 이거? 아 이거 없어서 너무 없잖아 지금. 김치. 아 언니 있어요. 뭔데? 햇반. 햇반 있고 귤? 귤? 나 귤 이거 전부터 계속 봤던 것 같은데 비디오에서. 언니 어떻게 알았지? 기름 부탁해. 이제 가비 씨의 재료를 선택해 주세요. 순대. 순대 먹다 남은 순대. 떡볶이 치즈 파우더. 핫소스. 옥수수. 버터. 나 쓸게. 단무지 냄새나. 단무지. 몰라 다 집을래. 아니 다 집어야 돼. 다 집어. 이거밖에 없어. 없으니까. 이거 오뎅 쓸까? 그래? 다 쓰자. 마늘. 마늘. 이거. 파래가루. 밥. 오케이. 그러면 약간 덮밥식? 덮밥? 잡덮밥. 잡덮밥. 순대덮밥? 잡순대덮밥. 오케이. 여기서 네가 안 좋아하는 재료가 있어?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약간 무서운 거 있어. 뭐가 무서워? 네, 약간 이게 무서워. 왜? 근데 왠지 좀 그렇지? 국물에 불어서 뭔가 무서워. 정말?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어. 냉장고에 어떤 뭐? 이렇게까지 없을 줄 몰랐잖아. 아 그래도 야채 뭐 양파 정도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양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시작하자. 아 떠요. 나 왜 이렇게 떨지? 일단 옥수수를 까주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대충 손질을 해주시고요. 순대를 준비해주세요. 순대 덮밥이니까 순대를 조금 아작내야 돼. 양진 미워! 맛없다고 하기만 해봐. 이거 칼이 생각보다 잘 드는데 이거? 이 용기에다가 담아서 소스랑 비빌 거예요. 자, 마늘. 다진 마늘을 또 다져줘요. 얼려있으니까. 섞고, 또 뭐 있지? 떡볶이. 이 떡볶이 먹다 남은 떡볶이. 소스는 응용할 거예요. 떡은 안 쓰고 소스에다가만 버무려서. 어? 이거 소스 어떻게 빼지? 아 이게 소스가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어요. 일단 최대한
떡볶이 소스를 긁어놔. 긁을 수 있는 대로 다 긁어 넣고 다른 소스랑 한번 섞어볼까요? 아, 떡볶이 소스는 간장이랑 설탕이 엄청 많겠지? 일단 좀 어떤 맛일지 모르겠지만 좀 뿌리고 핫소스 일단 넣고 소스 맛 좀 볼까요? 어? 괜찮은데? 좀만 넣을까? 기름을 충분히 자, 이거를 잘 볶아주세요. 못생긴 옥수수도 넣고 여기다가 옥수수 중간 꺼내고 불 줄이고 이거 매웠으면 좋겠다. 됐으니까 좀 더 뿌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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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아니었나? 아 진짜 플레이팅이 좀 메롱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파래 파슬리 가루 마냥 막 올려. 이야. 자축 자축. 오. 오 말도 안 돼. 일단 비주얼은 합격 완전 진짜 와 아니 이게 우리 냉장고에서 나온 거? 말도 안 돼 막 되게 이상한 맛 날 것 같아 배고파 진짜 다 심장이 벌렁 벌렁 아니잖아 그 아니 웃는 게 지금 연기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언니 뭐 넣은 거예요? 나 네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때려 넣었어 아니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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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 뭐지 언니 진짜 요리사였어 언니 맞아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완전 깊어 아니 진짜 약간 순대는 매콤하고 위에 마요네즈가 좀 잡아주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저 뭐지 옥수수가 달아서 매우면서 달면서 그치? 이 설탕 안 넣은 거잖아 어 안 넣었지 아 근데 이 소스가 달잖아 근데 진짜 맛있어 아니 너무 웃겨 왜 웃겨 쓰레기. 아니, 근데 진짜 웃긴다. 진짜 맛있어요, 언니. 바꾸지 않네. 냉장고, 양팀 스튜디오 냉장고를 부탁해. 가비 언니의 요리. 정말 성공적으로. 진짜 맛있습니다. 짠! 오예. 야, 아니야, 우리. 하는 거지 상구나. 아니 근데 진짜 야 진짜지? 아 왜 대답이 안 돼? 너무 무섭게. 근데 진짜 요리 같아. 진짜 요리 같아. 아니 보자기 전에 너무 잘 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혼자 없어서 볶음밥 맛인데요. 언니가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요리 같고요. 맛이 좋아요. 사진 좋아요?